근데 하루에 몇 쌍 정도가 결혼을 올립니까? 예. 하루에 최고 많은 게 홀 하나 가지고요. 하루에 17쌍을 했습니다. 예? 예. 17쌍을 어떻게 하루에 결혼식을? 아, 그때는 30분 간격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아침 8시부터 와. 시작해서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했습니다. 54년간 14,000여 쌍에게 무료 결혼식을 올려준 신신예식장 백낙삼 대표님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양한 행복의 문턱에서 행복을 약속하고 서로가 깊이 이해를 하고 김치 만들면 짠지 위스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마산에서 신신예식장을 무료로 운영하는 백낙삼이라고 합니다. 아, 야, 이게 아니 정말 그 무료로 이게 14,000쌍의 결혼식 올려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혼식 그 예식장을 무료로 대관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예. 예식장 대여도 물론 무료고. 네, 네. 또 신부 드레스는 호텔급 최고급 드레스 수십 불 들어 있어요. 새거 입으셔도 돈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신랑 예복은 턱시돔 드레스 샷수 조끼 넥타이 신발까지 다 나갑니다. 다 나갔네. 그리고 또 신랑 신부 화장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 미용학 교수인데요.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자기도 봉사하겠다고. 아... 예, 그래서 벌써 수년 동안 신랑 신부 화장을 무료로 해주는데요. 화장하고 나오면 신랑이 어? 내 신부 아닌데. 예, 그럽니다. 역시 저기 방송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뭐 질문을 크게 안 드렸는데도 아니 그 이게 보니까 식장을 대여해 주시고 예복, 뭐 메이크업, 부케, 사진 촬영 주례까지 다 그냥 예, 그리고 또 성원 선언은 여기서 주례까지 그건 제가 봐드리니까요. 아, 주례를 우리 대표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 14,000쌍의 주례를 봐드렸습니다. 와, 와. 그래서 언론에서는 한국 주례 최다 보유자라고 하죠. 이야. 그럼 대표님 하루에 몇 쌍 정도가 결혼을 올립니까? 예, 하루에 최고 많은 게 홀 하나 가지고요. 하루에 17쌍을 예? 했습니다. 예. 17쌍을 어떻게 하루에 결혼식을? 아, 그때는 30분 간격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아침 8시부터 와. 시작해서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신랑. 아니 근데 이게 저 정말 가능할지 대표님께 들었는데도 지금 사실은 좀 긴가민가한데 이게 돈을 정말 하나도 안 받으시는 겁니까? 협동남녀서 살아왔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67년 6월 달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때는 사진값만 받고 다른 거는 일체 무료였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는 헌신적인 사회봉사로 국민훈장 성유장을 받았습니다. 야. 그래서 아 이게 정부에서 채찍질하는가 보다 싶어서 사진값을 그때부터 안 받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무료 결혼식을 올려주실 생각을 좀 하셨는지. 결혼식을 하고 나서도 방이 없어서 신부를 못 데려왔습니다. 그래 이제 그때부터 길거리 사진사로 시작했죠. 사진을 찍으셨어요? 네, 길거리 사진사. 카메라 메고. 예전에 있었어요. 이제 사진 찍어주면 예, 뭐 돈 얼마 예, 주시면 예, 그 자리에서 뭐 그래가 인하해 이제 주시고. 그게 돈을 벌이가 한 4개월 지나고 달새빵 하나 얻어놓고 신부를 데려왔어요. 이게 참 놀랐습니다. 예식장을 하기 전에 이제 이 사진사 일을 밤낮없이 하셔가지고 실력 좋다고 소문이 나갖고 이게 장사가 무지하게 잘 됐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박이 나신 거예요, 대표님이. 예, 예. 그래서 그때 번 돈으로 예식장 건물을 사셨대요. 와, 와 이게 진짜입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아 그걸로 건물을 샀어요? 예, 예. 그 돈을 모으셔가지고? 그때 124만 원 주고 2층 건물을 철근 콘크리트 빌딩이죠. 124만 원이에요, 근데요? 예, 예, 큰 돈입니다. 길거리 사진사에서 20원씩, 20원씩 모은 겁니다. 와, 20원씩 모아가지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아, 나처럼 돈이 없어. 결혼 못하고 애태우는 분들. 이제 나 결혼시켜드리고
나는 사진관 한 요랑하고 사진값만 받으면 안 되겠네. 아~ 그래가지고 야~ 그 자리에서 직장 꿈이었죠. 야, 아 이쯤 되니까 그 예식장 모습이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네. 아 여기 저 신신 예식장입니까? 예예. 예. 야, 여기가 이제 복도입니다. 복도고요. 자, 내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네,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 아 좋네요. 백석 정도. 아 백석이죠. 백석이군요. 예. 폐백실이요? 아 폐백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손님들이 야단 납니다.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고. 그럼 지금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조금 그래도 변화를 주시는 편이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인테리어는 한 20년 전에 한 번 했는데요. 아, 하셨어요? 그래, 청와대식으로 한다고 하면서 뭐 장식을 했는데 아주 멋지게 잘했어요. 지금도 신랑들이 오시면 손대지 마세요. 그럽니다. 너무 고전미가 있고 좋습니다. 이대로 유지해 주세요. 요즘은 약간 그 이런 좀 복고스럽고 이렇게 예, 클래식한 예. 거 되게들 좋아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국제시장 영화를 그 촬영장입니다. 아, 여기서 찍었어요? 예, 아. 제가 그 배우로 저 캐스팅 돼갖고 촬영 기사로 나오셨어요. 나옵니다. 자, 찍겠어요. 열이 보시고 하나 둘에 찍습니다. 하나 둘. 아니 근데 저기 대표님 많은 일을 직접 하신다고 그래요? 이렇게 직원분들이 없이 우리 사모님하고 대표님이 예, 하세요? 예. 전에는 결혼식이 많을 때는 사진 기사가 세 사람이었습니다. 아, 예, 예. 거기다가 뭐 도우미니 예절사니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처럼 계속 하루 열상씩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가니까 지금은 한 50여 년 동안의 그 노하우로 영감날만 둘이서 해내다 다 됩니다. 아 그래도 그게 결혼식 일 두 분이 하시기는 조금 네. 왜냐면 주례도 또 보셔야 되는데 저는 청소에서부터 주차관리까지 해야 되니까요. 예식이 있는 날에는 뭐 이게 뭐 마이크 테스트 뭐 예복 준비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 둘 셋 넷 먼저 식순위에서 신랑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 좋은 기회를 택해서 오늘 기념 사진 촬영은 주례가 직접 촬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집사람도 솜씨가 좋아요. 그래서 야. 드레스도 막 만들기도 하고 해요. 신랑 신부 대행진을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일심동체가 돼요. 아니 근데 외국인 분들께서도 결혼을 하십니까? 지금 외국 사람들 출입하던 게 10개국이 넘습니다. 외국분들도 주례를 예, 받으세요? 예. 백낙삼 주례 선 신랑 신부들은 다 네가 좋다.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예식장에서 세계적인 예식장으로 변했습니다. 세계에서 옵니다. 에? 작년에는 아르헨티나에서 교포가요. 비행기 30시간 타고 와서 결혼식하고 가셨습니다. 진짜요? 예예. 예. 아니 여기 아무리 무료라도 비행기 값이고 얼마인데 그래 이제 미국서도 지금 온다고 전화가 와 있고요 또 타일랜드에서도 온다고 전화가 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주례를 하십니까? 그냥 일본말을 잘 하니까요. 통역하고 뭐 번역도 하고 다 하니까. 아, 그럼 조금만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됩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냥 주례사 뭐, 아까 좀 하신 신라 신부 뭐 이렇게 신라 신부. 뭐 신로와 이마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신랑은 지금부터라고만. 예예예. 예, 예. 아유 잘하시네. 아 대표 일본어를 되게 잘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아 근데 대표님 제가 오늘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이게 그 이름하고 너무 대표님하고 잘 맞아. 네. 대표님은 항상 이렇게 유쾌하시잖아요. 그 신신이라는 이름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대표님의 연세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지금 저도 그 얘기를 지금 연세가 와. 지금 한 뭐 이런 정도. 네, 진짜 뭐 70대 뭐 초중반? 70대로 봅니다, 네. 사람들이요. 아니 근데 지금 신뢰님은 지금 연세가 이제 91살이요.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점점 아니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실 예. 수 있는 비결이 어떻게 되세요? 그게 참 사람이 살라 그러면 운이 따르는 거야. 운이. 2005년도 1월 22일 날 저녁에 생선회를 좀 먹고 자려고 하는데 11시쯤 돼서 화장실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 가보니까 휴지에 피가 뚝 묻어내요. 아, 혈변이 나오셨구나. 그래 변기를 보니까 벌렁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 이튿날이 예, 일요일이고 그래 돼서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종합병원에서 찾아갔죠. 집에서 또 가까워요. 그래 갔더구만은 장 촬영이나 사진을 쫙 내놓고 대장염입니다 이래. 뭐 대장염 그까짓게 옛날에 고추장에 밥 비벼 먹어도 다 나은 거요. 그래서 대장염이요? 네. 그래서 고추장에 밥 비벼 먹으면 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장을 자꾸. 뭐, 네, 고추장 밥 비벼 먹어도 대장은 나. 아니 이제 구에 휘발유 묻는 거네. 그래서 고추장 들어가면 균이 다 죽거든. 아 고추장으로 균이 다 죽는다. 매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지나니까 또 피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하노 생각하면서. 왔는데 어떤 아줌마가 또 와서 날로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 결혼식 계약하러 왔어요. 네. 그래 계약을 하면서 자기 남편이 대장암 말기가 돼서 이제 얼마 못 살고 돌아가신다. 죽기 전에 결혼식을 하겠다 왔다 이미야. 네. 그래가 내 이야기로 안 할 수 없지 하니까 아이고 거기 S병원에 가지 말고 A병원에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 그 시킨 대로 갔더니 암이 상당히 진행돼 갖고 대장을 다 막고 있는데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더라고. 어휴. 그날이 4월 13일 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야, 아유. 4월 13일 날 대학교 전화로 걸었어요. 그러니까 26일 날 오라 그러더라고요. 예. 박 교수의 특진을 받으세요. 그 박신병을 얘기하셔도 머리 하얀 교수인데 예. 아마 아실는지 몰라요. 예. 지금 대장암으로선 세계적인 권위자시군요. 그런데 사람이 살락하면 참 운이 따르는 거예요. 그날 바로 입원실이 나왔어요. 아, 운이 또 정말. 예, 입원하려면 두 달, 석 달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입원이 되네. 네. 내일 수술을 한 사람이 담배로 피워갖고 저 뒤로 밀려가 본 거야. 그 자리 내가 들어가서 바로 수술해보세요. 야. 54년 동안 이 심신 예식장은 하루도 문 닫은 날이 없습니다. 그래 집에 와가지고 사흘 있다가 결혼식 주례를 봤으니까요. 딱 열흘 만에 주례를 받네요. 수술하고 났어요. 그때 아마 내가 주례받 1만 4천상 주례받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주례예요. 그래 결혼식이 들어오니까 해드려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또 손님들 내가 주례 안 하면 안 하고 간다 또 그러는 분들도 있고요. 주례로 더 불러가지고 하자 그니까네 아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자기가 주례를 서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막 살이 싹 빠져버렸어요. 빠져 7kg인가 빠져버렸어요. 진짜 진짜 이런 사람은 세상에 하나뿐이지 싶어요. 우리는 신라의 최고 최고.